경기도 딱 가기 전인데 괜찮겠죠? 희관 오빠가 댓글 읽으래요. 응? 댓글 쓰셨나 봐요. 근데 뭔데? 그러니까 아이디를 안 알았지. 아이디 뭔데? 유희관 희유 아니야? 관음희관 유화라고 했네. 유화? 아 저기있다. 어디? 유희관 희유 29. 아 29는 뭐지? 29살 아니잖아요. 아 이 29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등번호. 아 등번호? 아 어 등번호 왜 29번일까 궁금하다. 29에 시작하셨나? 2월 9일생이신가? 어 2월 9일 유희관 유 29 강퇴시키래. 강퇴시켜! 이건 오빠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시속이 129km라. 느린 거예요? 빠른 거지. 근데 막 야구 야구 선수들 진짜 빨리 이제, 던지는 사람들 이제 빠른 거지. 빠른 거지. 아니야? 약간 그때 그 사태 같은데? 그 축구가 뭐였죠 오빠? 모르면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 마. 아니 이거 빠른 거죠. 129면 잘한 거. 아 이거다. 잘한 거야. 이거다. 골을 네 번 넣은 네 번 넣은 건 잘한 거. 에이 나 잘한 거야. 이거다. 아니 근데 아 많이 넣은 거야. 아 많이 넣은 거야. 많이 넣은 거야. 여러분 근데 많이 넣은 거야. 한 골이 넣기도 얼마나 힘든데. 맞아 맞아. 그렇죠. 응? 왜 대답을 요구해?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왜 이러냐. 유관 채팅창 접속했다가 시속으로 극딜 당했네. 근데 희관 오빠 시속이 한 60이에요? 아니죠? 한 80몇 아닐까? 느리게 던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속 80km. 느린 걸로 유명한 세 자릿수로 가야지. 두 자릿수로 어떻게 하냐 프로 선수가. 두 자릿수 정도 느리게 해야 뭔가 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 세 자리는 하시는구나. 야, 이 명절에 진짜 야알모 조카들 있는 자리 잘못 갔다가 유희관 완전 개털리는 느낌인데 지금. 근데 이런 조롱이 있어? 엄청 빨리 던지시는 분들이 한 140 이렇게 던져요? 어, 140. 그거 나오던데 나 그때. 어, 나 선수 봤는데. 어. 140. 네가 140이 나왔다. 아니 아니 삼성. 아 선수들. 어. 170? 178? 말 178. 아니 그거. 키가 키가 성조 오빠 키. 3번 오마이걸 비밀정원, 4번 이무진 신호등, 5번 악동뮤지션 오랜날 오랜밤, 6번 유지의 아. 딜라이트. 아. 조롱이죠? 진짜 농락이죠? 왜? 아 딜라이트 가사 국어 교과서에 실릴만한 느낌 없습니까? 아니 너무 가사 너무 예뻐요. 예, 한번 가사 좀 읊어주세요. 딜라이트. 포근한 꿈을 꾸었나요? 포근한 꿈을 꾸었나요? 너무 행복의 경험. 낭송 좀 해보세요. 암시. 너무 행복에 겨웠나요. Just delight. 하루 또 하루 그대가 힘든 줄 모르고 하루 또 하루 그대가 힘든 줄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어 아파했던 시간을 헤어나질 못해. 좋다. 아름답다. 진짜. 국어 교과서 들어갈 만하네요. 아 그죠. 하지만 저는 갑자기 국어 교과서라고 하니까 딱 느낌이 왔어요. 네. 뭐죠? 아이유 선배님의 반편지. 왜? 예쁘잖아요. 이게 시 낭독할 때도 예쁘고. 그쵸, 그쵸. 한번 읊어주시겠어요?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오. 내 노래보다 잘하네. 그러니까. 민진희 님이 출제하셨고요. 조율백에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7년에 나온 가수 토이의 애주가라는 곡의 일부분을 들려드릴 텐데요. 잘 듣고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를 맞춰주세요. 노래 나갑니다. 완전 술 땡기는 노래다. 어떡해 술 너무 좋아. 자, 아 이승환 씨 목소리죠?
예, 그래가지고 자 토이의 애주가 신촌 구석진 선술집에 땡땡을 잘하는 잘하시는 마음씨 좋으신 아주머니. 자 여기서 띵뚱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신촌 구석진 선술집 아주머니는 어떤 안주를 잘하실까요? 가수를 맞춰주세요. 아, 가사를 맞춰주세요. 1번 잔치국수, 2번 명란구이, 3번 오돌뼈, 4번 계란말이, 5번 두루치기. 일단 선술집이잖아요. 선술집에 파는 걸 골라야죠. 일단 선술집에 잔치국수는 안 팔아요. 오돌뼈, 두루치기 안 팝니다. 한식집이잖아요. 하, 이것도 전문적이네. 그러니까 술 관련 나오니까 아주 그냥. 근데 계란말이와 명란구이는 선술집에서 아주 많이 파는 네. 항목이죠. 이야, 전문가예요. 야, 오늘 갑자기 전문가 모드로. 근데 97년 명란구이를 많이 먹었을까요? 난 데스티니보다 선술집 전문가다. 아 진짜 예. 네. 좋아.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저는 계란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란말이다. 예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완전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 네, 완전 동의. 선술집이라 잔치국수 제외. 오돌뼈 제외. 두루치기 제외. 그리고 명란과 계란만 남지만 명란구이 97년에 먹었을 리가 없다.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명란구이. 야 이게 러블리즈다. 아, 이게 유지의, 러블리즈. 야 이게 유지애다. 추리까지 완벽했어. 야. 와. 이거는 야. 이거는 출제자의 레벨을 넘어서는 추리였어요 심지어. 잘했죠. 출제자도 그냥 메뉴를 넣었을 뿐인데. 이야. 와 이건 무시무시한. 야, 나 소름 돋았어라고 하신 분 있고 찢었다 극장골 예 어나더 레벨이다. 와 이 정도 추론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네. 추론이 완벽해서 완벽했다. 와 언니 같아요. 언니야. 32살 허수로 먹지 않았다. 가슴 근육을 만들면 아내가 가슴팍에 안겼을 때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고민이 돼요. 가슴 근육 사이즈를 크게 만들까요? 작게 만들까요? 가슴 근육 크게 작게 진짜 쓸데가 없네요 이거. 남자의 가슴 근육 더구나 유부남의 가슴 근육 그게 만들기 전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근데 지금은 없어요. 네. 없어요. 지금은 네, 없는 상태예요. 명절에 짜증나게 왜 이딴 사연 오냐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래요. 이런 사단은 차단하자. 이런 사연은 차단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다들 화나셨네요. 그러니까 이건 와이프한테 물어봐라. 와 베텔에선 진짜 쓸데없는 사연이다 그죠? 그러네요. 지금 댓글창에 이런 걸 왜 하냐 난리가 났습니다. 채팅창 뒤집어진 거 보니까 네. 저는 왠지 통쾌하네요. 이런 거 가끔 살포해줘야 기강을 잡죠. 그러네요. 예. 장난이 아니네. 속도가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텔에선 정말 쓸데없어서 다들 그냥 바글바글 난리 났습니다. 자 가슴 근육 크게 작게 네 자 하나, 둘, 셋, 크게. 왜 아니, 크게예요? 되게 말하면서도 이게 무슨 하면서 헛웃음이 나오긴 하는데 네네. 아 이왕일 거면 뭐 클수록 좋지 않을까요? 아니 왜요? 그렇죠. 뭐 아니 그럴 수 있죠. 예. 네, 약간 그냥. 네. 그래요. 그러면 더 좋죠, 뭐. 채팅창에 다른 의미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근육이 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육량이 많으면 건강에 나쁠 거 없죠. 그럼요. 예. 건강하니까 그렇죠. 네 누나랑 가위바위보 해서 설거지하기로 했어요. 명절 연휴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설거지가 많습니다. 가위바위보 이길 수 있게 뭐 낼지 정해주세요. 가위 아니면 바위 혹은 보. 여러분 저도 시간 내서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지금 본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정해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지금 딱 명절 한복판에
본가 가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여기 출근시켰는데 사회생활 시작한 지 네. 8년 만에 드디어 가나 했는데 대환장 파티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지영아 다음부터는 씻지 말고 그냥 와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제작진 다 엎드리라고 하신 분 자 가위바위보 저희 둘이 하면서 할까요? 선호하는 거 좁습니다 좁습니다 욕해도 인정이라고 하시면 될 거. 애구머니나. 자, 오늘 김지영 씨 함께했고 다음 주 주제는 명절 이후 고민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명절 음식 어떻게 재활용할지, 받은 용돈 뭘 살지, 선물로 받은 소고기로 뭘 해먹을지, 어떻게 다이어트할지 말머리 대강 달고 보내시거나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로 보내실 때는 방송 시간 중에 밤 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만 보내셔야 됩니다. 자, 지영 씨 추석 생방송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자, 끝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있으면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노래 오늘 끝곡은 없고요.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파워 FM 사실 제가 지난번 배텐 나오고 뭐 가끔 들었는데 네네. 좀 되게 몰랐던 사실 알았어요. 제가 결혼을 10월 15일에 했거든요. 예. 그때 결혼식 끝나고 디프리를 예. 정용국님 곱창집에 산 거예요. 어? 몰랐는데. 아 모르고 가셔서 예. 모르고 그 그러니까 혹시 그 앞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 앞에. 근데 거기 디프리하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네. 그 라땡에서 결혼을 했는데 예. 이제 5시에 결혼했거든요. 뭐 제 친구들이나 와이프 친구들이 워낙 술 좋아해서 예. 거기서 한 11시까지 막 술을 마셨는데. 애들이 한 40명이 안 가는 거예요. 뭐 얘네들 그대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 예. 라땡 바로 앞에 그 곱창집을 간 거예요. 와~ 그래서 거기서 새벽 2, 3시까지 한 40명이 놀았어요. 이야, 40명이면 대박난 날이네요. 너무 형님 그냥 뭐 샀다 내셨겠는데 역사상 최고 대박날 것 같은데요. 그때가 또 코로나 시기여서 약간 또 좀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 힘드실 때. 이야, 근데 이제 규제는 풀려서 예, 딱 됐었구나. 예. 근데 이제 그 분이 이렇게 얼굴 되게 하얗고 되게 피부가 좋으신 분이 저쪽에서 계속 뭐 이렇게 하셨어요. 아하. 그분이 정용국 씨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부가 맞아 하얗죠. 하얗죠. 그래서 저희가 피부가 하얗다. 예, 저희가 한 두세 시에 계산하고 나왔는데 나머지 애들은 계속 또 새벽 4시까지인가? 친구분들이 엄청 잘 노시나 보네요. 그때가 카카오땡이 예. 카카땡 그게 오류가 난 시기예요. 그래서 유부남들이 택시가 아무도 안 잡히고 한댕이 안 돼가지고 얘네들이 뭐 아내랑 뭐 문자 전화 안 된다 뭐 이래가지고 저희 결혼식 날에 예. 뭐 작정을 하고 다들 야. 날짜가 아니, 너무 좋았다. 그런 게 안 되면은 연락이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면 뭐 위험해. 지금 택시가 안 잡힌다 뭐 이래가지고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하늘이 허락한 결혼 기념, 하루네요. 결혼 기념일에 한번 거길 가볼까? 김도연 아나운서가 동의하실까요? 저도 약간 재고하셨으면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면 본인이 가고 싶다고 네. 지금 아, 저희 집에서 예. 배달을 가끔 시켜 먹어요. 가까워서 아, 네. 가까우시구나. 근데 이제 와이프가 가끔 먹으면서 이거 직접 가서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번 또 현장 가서 한번 먹어보면 그게 결혼 어떨까 결혼 기념일에 가고 싶다는 얘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예. 배달로 만족하시는 것도 뭐 괜찮을까요? 예. 예. 와 근데 이건 신기한 일이네요. 예. 운동화 덕질 같은 건 안 하세요? 운동화 덕질은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것도 다 부질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쇼미 때 식스 때 그때 이제 협찬사가 같이 있으니까 꽤 고가의 브랜드들 운동화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아디땡이었어가지고 우리 카니 웨스트가 만든 꽤나 고가의 그 신발들이 종류별로 다 있고 아무튼 신발이나 신발은 다 있었는데 그거 다 나눠줬어 친구들 가족들이랑. 그래서 다 주고 별로 그런 쪽은 별로 관심이 많이 없어서. 운동화 덕질 하시는 분들은 막 달력에 날짜 딱 정해놓고 그렇죠. 그날 친구들한테도 네, 부탁을 네. 해요. 막 이거 신청해달라고. 해달라고. 아, 그 이게 요즘은 모바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쪽에 관심이 없지만 그냥 친구 해서 이렇게 해주고. 리셀 가격이 너무 붙으니까 그게 들어가는 것도 서버가 막 만 명 대기 막 이렇게 되니까. 요즘엔 좀 많이 그걸 나이땡에서 많이 잡았죠. 리셀 같은 거는 좀 어떻게 이제 그 예. 없어져야 되는 문화 아닙니까? 제가 한 건 아닌데요. 저 그 문화 안 했어요. 리셀러가 생겨가지고. 리셀러가 생겨가지고. 아니 너무 원색적인 거 이거는. 리셀러 페이스라고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이나 해봤어요. 아니 여기 리... 아니 저기 여기 리셀 하시는 분들
저도 보드게임 파는 건 리셀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아, 근데 거의 싸게 저는 엄청나게 싸게 넘기지만 예. 재테크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림 사듯이 이게.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보드게임은 그 구매자들이 한정적이어서 아니 여기 보따리 장수 페이스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댓글에 보따리 장수 페이스까지 지금 아, 사과드리고요. 오부상 얼굴이라고요? 예, 관상공격 사과드리고 뭐야 이거 근데, 봄의 업자라고? 근데 왠지 말놓고 왠지 작붙이에요. 작붙이에요. 차 트렁크 열매 뭐 잔뜩 생기긴 했어. 근데 정품 많이 없고 약간 저기 정품 한 아, 완전 정품 많이 없는 야, 페이스긴 해요. 이거 내가 얘기했는데 너무 아, 너무 딱 착붙이야. 제 안에 있는 갑옷 안에 있는 아. 손사탕이가 얘기해줬어요. 이거 정확한 관상이에요. 아니 이게 이러니까 제가 힙합 뮤지션으로서 거친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한 사람들이 다 더한 사람들이 아, 이거보다 더 세게 하지 않은 여기 이상은 힙합 뮤지션들보다 더 나쁜 사람. 힙합 뮤지션 나쁘지 않아. 진짜 나쁜 사람도 여기 있는 거다. 독설 그냥 뭐 조롱. 방송 놈들이 제일 나빠요. 네. 질이 나빠 아주. 진짜. 특히 배디. 리셀러 페이스. 리셀러 상? 어, 들을수록 정말. 너 태블은 뭐야, 진짜? 아, 이건 너무 아까워서. 아, 그래, 빠르게 치고 가시죠. 예, 요거 예. 잠깐, 예. 네. 현영 씨가 판소리를 개인기로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렇지. 어떤 노래든 판소리로 가능한 예. 인간 우와. 판소리 문화재입니다. 자, 밤냥갱 판소리 혹시. 아, 근데 저 밤냥갱이 예를 들은 거지. 그렇죠? 제가 밤냥갱을 네. 한 번도 연습해본 적은 없어요. 하신 적이 있던 게 아니죠? 네. 지금 여기서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 아니, 그러면 잠깐만. 밤냥갱을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왔길래 나 써놓은 줄 알았네. 밤냥갱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밤냥갱 하면 요즘 다 아니까. 밤냥갱도 시간 막 꽤 지났는데. 하면 재밌겠다의 기준인 그렇죠. 거죠. 밤냥갱. 네. 아, 얕아. 네. 되게 얕아. 아니면 잘하시는 것 중에 혹시 판소리 변화 아, 가능한 걸로? 밤냥갱을 저 밤냥갱으로 듣고 싶네요. 해보고 예. 약간 반응 안 좋으면 원래 하던 거. 아 있구나 있기는. 무기는 있는데. 아, 그럼요. 양갱으로 예. 이제 간 보고. 밤냥갱으로. 예.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달고 달디 단 밤냥갱. 어? 이거 기세인데? 이거 스킬이 아니라 기세인데? 중간에 어? 되네. 되는데. 예. 달디 달고. 소리가 허스키한 것뿐이네. 불도저예요, 불도저. 근데 역시 예. 이 오랜 시간 또 아이돌 게임에서 살아남으신 이 사회에서 어떤 이 연예가에 살아남으신 그렇죠. 이유가 있네요. 방송가에 그렇죠. 살아남으신. 왜 이렇게 수치스러워하세요? 너무 수치스러워. 하지만 중간에 멈추지 않았어요. 네, 이제 주어진 일은 최선을 그러니까. 다하거든요. 진짜 긴 열차 같았어요. 끝까지. 그 칸이 계속 지나가 달디 달 이게 계속 끝까지 그러니까. 와, 아, 끝까지 끌고 왔어. 밤냥갱이 패착이. 예. 혹시 제일 잘 되는 거. 아! 이제 예. 스킬로 가야죠. 예. 아, 마표 언제 하지? 해요? 예. 아. 사당은 뭐다 뭐다 이미 수식어 레드 오션. 이거 다르다. 이거 달라. 이거는 있어. 이거는 있어. 소울이 느껴져. 이건 있다. 예. 많이 하던 거라 예. 다르네. 아, 연습해져 있는 거거든요. 발음보다 좀 다르네. 예. 이게 맞네라고 하신 분. 이거는 이거 난리 났다. 예. 댓글 좀 난리 났다. 이 정도면 빅뱅 긴장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네. 와 너무 좋아. 예. 자 그리고 그. 이것도 좀 어려운 요청이긴 합니다. 아, 저는 왜 이게 듣지도 예. 않았는데 들리는 것 같지? 예. 김홍남 씨 성대모사 네. 아까 네.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이거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한 번만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오시지 않았는데 그걸 자꾸 저희가 그러니까. 무슨 가성비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김홍남 씨가 혹시 밤냥갱 뽕짝 스타일로 살짝 되나요? 아, 이거 올려놓은 게 있긴 해요. 아. 반응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예. 저희 오케이. 채널에서도 예. 오케이. 이제 가사를 못 외워서 달디 달고 달디 달고 그거만은 아니 앞쪽이 더 비슷해서 아. 더 재밌어요. 그럼 아 그럼 아. 어떻게 가사를 뭐 어떻게 띄워주실 수 있나? 아니면은 다른 거 용 뭐 없습니까? 초반 제가 아니 찾아서 할까요? 또라는 그 길에 네가 말했지. 너는 보라는 게 너무라만. 잠깐이라도 널 안 바라보면 달리 달고 달리 달고 달리 달 밤냥갱 밤냥갱이야. 정윤정님 거 소개해주세요.
팥빙수 같이 먹을 때 혀로 스푼 쪽쪽 핥는 사람이요. 아웃 아닌가요? 제가 예민한가요? 깔끔하게 못 먹어서 팥빙수 얼음 잔해가 남아있는 스푼, 혀로 쪽쪽 핥은 깨끗한 스푼. 예은이는 어떻게 나아요? 으아! 자, 이거 너무 싫은데. 팥빙수를 덜어 먹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팥빙수는 그냥 각자 스푼으로 떠먹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섞일 수도 있는데 팥빙수 얼음 잔해 혹은 팥 잔해가 묻어있는 스푼으로 계속 다시 먹는 사람 혹은 너무 쪽쪽 빨아가지고 다시 먹는 사람 뭐가 그나마 낫습니까? 둘 다 싫은데 둘 다 싫은데요? 예. 어떻게 해요? 저는 덜어 먹어요 사실. 저는 그런 되게 예민하거든요. 침 문제에 있어서 저희 엄마도 저한테 섭섭해했거든요. 아 엄마랑도 내가 팥빙수 겸상을 한다. 같이 그 침 닿는 게 싫어서 야 나 내 너 내가 너 낳았어 이래가지고 좀 섭섭해했는데 그 정도다. 그 정도인데 저는 덜어먹고 아 너무 진짜 잘생긴 남친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덜어먹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 자꾸 잘생긴 그럼 진짜 예쁜 여성분이 예.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예. 하실 거예요? 저는 진짜 예쁜 여성분이 저는 깨끗한 스푼 쪽쪽쪽 빨아가지고요? 예, 그게 낫죠. 그나마 아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확 털고 이게 막 그냥 누가 팥빙수 아니면 이렇게 수저 있으면은 이렇게 이빨로 긁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아 귀여워 보이겠죠. 그거 아니면 이건 누구 어떤가요? 예, 네. 아 당연히 이거 이거요. 왜 이상하게 왜 약간 지저분하게 흉내내고 그러세요? 이거 좀 그거 쭉 이거랑 이거랑 그냥 숟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정 너무 열받는데. 아 둘 다 카리나님이 카리나님. 자 어떤 하실 거예요? 자 다음 이렇게 다음 이거랑. 사연으로 갈까요? 이거랑 이거랑. 다음 사연이었다. 예. 자, 그리고 이덕윤님 거 좀 소개해 주세요. 지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감하셨겠지만 지은 씨가 너무 바빠졌어요. 그래서 베텐에서 이렇게 놓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다음 주가 마지막 함께하는 방송이 되니까 다음 주 여러분 꼭 들으러 오시고 네. 다음 주 어떻게 지은 씨 노래 한 곡 듣나요? 노래 해드려요? 마지막 그렇게 장식해요. 어떡해요. 예. 근데 베텐은 언제든지 네. 다시 또 오실 수가 있으니까. 그쵸. 마지막이라 생각 안 해요. 저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계속 불러주세요. 휴지기. 예. 네, 휴지기. 자, 지혜 씨에게 끝인사 맡기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끝곡 G.O.D의 네가 있어야 할 곳 들으면서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